이어서 이제 존의 컨트리뷰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자면은 존이 이렇게 뭔가를 올렸습니다. 올렸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내가 알게 됐죠. 알게 됐으면은 나는 이제 이 퍼블릭 내가 존의 퍼블릭을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와서 보고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은 얘를 퍼블릭 나의 퍼블릭에다가 이렇게 멀지를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멀지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멀지를 해서 퍼블릭으로 내가 업로드 해야 되겠죠. 그죠? 그 과정입니다. 존의 퍼블릭을 일단 가져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이것을 나의 마스터에 멀지를 하고 멀지를 한 것을 다시 리모트에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두 단계에 걸쳐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존의 것을 가져오는 거, 기패치 존이죠. 내가 존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기 패치 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이라고 이름 붙여놨어. 존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져오고 그러면은 뭔가 빙글빙글 돌면서 가져오죠.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존 마스터가 있고 존 핑크 페이지. 요거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 VS 코드의 여기 그래프 상에 약간의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한데 일단 보죠. 굳이 이렇게 두 가닥을 놓을 리는 없거든요. 존 핑크 페이지와 존 마스터 두 개가 지금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 브랜치 R 보죠. 기 브랜치 R 해서 리모트의 브랜치들을 한번 다 같이 보자는 거죠. 보면은 존 마스터, 존 핑크 페이지, 존 오리지 마스터 있는데 지금의 존 마스터 이 부분 이게 지금 굳이 여기서 나타날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애매하긴 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존의 핑크 페이지와 우리의 마스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보죠. 마스터와 존 핑크 페이지의 차이점을 내가 보는 거예요. 봐야지 존의 컨트리뷰션을 내가 받아들일지 안 할지 엉뚱하게 나타났네요. 결정할 수가 있죠. 카피해서 차이점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존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바꿨죠. 그죠? 인덱스 HTML과 핑크 HTML 두 가지를 바꿨잖아요. 인덱스 HTML은 6줄을 추가했죠, 우리가. 그리고 핑크 HTML은 18줄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존의 핑크 페이지에 체크아웃해서 실제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는 핑크 페이지가 없어요. 그죠? 내 마스터에는 핑크 페이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죠? 그래서 체크아웃합니다. 체크아웃 존 핑크 페이지 복사해서 자 체크아웃 했어.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존의 핑크 페이지로 딱 올라가겠죠. 올라왔으니까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핑크 HTML 이런 게 나타나겠죠. 여기 나타났네요. 핑크 HTML 이게 존이 작업한 것을 이제 내가 불러와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된 게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지금 존의 퍼블릭으로부터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내가 가져온 겁니다. 패치해서 가져왔죠? 가져와서 지금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읽고 여기서 보니까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나의 마스터와 존의 핑크 페이지를 서로 이걸 서로 합쳐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합쳐주는 거 그거는 요거죠. 체크아웃 마스터에서 git merge입니다. git 지금 현재 엉뚱하게 됐네요. 마스트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존의 핑크 페이지 멀지 복사해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스터와 존의 핑크 페이지가 서로 합쳐졌죠. 합쳐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 마스터를 다시 나의 퍼블릭에다가 업로드 해야 되겠죠. 업로드하는 과정이 요겁니다. 그래서 일단 존의 퍼블릭으로부터 내가 어떤 데이터를 풀을 해서 가져와서 그것이 마음에 드니까 이것을 퍼블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git push public origin master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요게 다시 서브로 이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뭘 보내주냐 하니까 마스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마스터니까 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요것들만 쭉 날아가게 되겠죠. 그죠? 요 파랑은 빼고 그래서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됐죠. 돌아왔으니까 이제 여기 비퍼 케이스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게 존의 리포고 그리고 나의 리포 이거잖아요. 마이길 리포 들어와서 커밋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존이 업로드된 거 애드 핑크 페이지가 이제 나의 파블릭에도 반영이 되고 있죠. 그죠? 요게 뭐예요? 요게 지금 그림에서 요 부분입니다. 내가 존의 파블릭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어. 존이 컨트리뷰션 했던 내용을 보고 마음에 드니까 요것을 파블릭, 나의 파블릭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반영된 것을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메리와 존도 다시 이 파블릭을 어떻게 되죠? 자기의 마스터에다 반영을 해야 되겠죠. 컨트리뷰션 계속 해나간다면. 그런데 한 가지 그게 재밌는 게 있어요. 존은 굳이 여기 있는 파블릭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것을 자신의 마스터로 멀징을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미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은 절대로 자신의 파블릭에 있는 내용을 자신의 마스터랑 이렇게 멀징을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서부터 가져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혹시라도 존이 이 파블릭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파블릭에 자기가 업로드한 다음에 내가 이것을 그냥 그대로 파블릭으로 보냈을지 아니면은 존이 수정한 것 보낸 것을 내가 수정을 해서 뭔가 더하거나 빼서 나의 파블릭으로 했을지 존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는 자기 것을 그냥 그대로 자기의 마스터에 멀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것과 자신의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서로 공통하게 이 파블릭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세 명의 개발자가 같이 개발을 해나가는 게 아닌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항상 각자 이 세 명, 아이와 메리와 존은 누가 어떤 것을 컨트리뷰션을 했던 상관없이 항상 자신의 마스터 브랜치를 업데이트할 때는 이 파블릭으로부터 패치를 해서, 그죠? 풀해서 업데이트를 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컨트리뷰션 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